올림픽 소식입니다. 박승희가 올림픽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박승희는 오늘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박승희는 3000m 계주에 이어 올림픽 2관왕이 됐고 500m 동메달까지 더해 총 3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박승희와 동반 출전한 심석희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 31초 02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심석희는 1500m 은메달과 3000m 계주 금메달을 포함해 이번 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각각 하나씩 땄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가 올림픽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안현수는 오늘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러시아 팀 멤버로 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로써 안현수는 1000m와 5000m 금메달에 이어 3관왕에 오르며 통산 올림픽 금메달 수를 6개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김연아 소식입니다. 먼저 어제 경기 직후 공동 취재구역 믹스드존에서의 김연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 그동안 노력한 만큼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이제 실수는 없었지만 연습에서만큼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뭐 2등을 했는데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금메달이 그다지 저한테 중요하지도 않았고 이제 출전하는 데 더 의미가 있고 제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같이 온 두 선수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를 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고 선수들도 좀 속상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큰 경기에 와서 경험을 치렀다는 자체가 그 선수들한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케이팅 하지 않지만 뒤에서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고 감사드립니다. 편파 판정의 징후가 농후한 여자 피겨스케이팅 결과를 두고 해외 언론들도 판정 의혹에 대한 보도를 신속하게 냈습니다. 이와 함께 재심을 위한 온라인 서명도 뜨겁습니다. 시카고 한인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많이 화가 났죠. 그건 뭐 완전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지금 끊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잘했는데도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선수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도 오히려 김연아 선수는 완전히 퍼펙트 게임을 했는데도 점수를 많이 후하게 주지 않고 자기네 그 자국 선수, 러시아 선수한테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더 많이 준 것은 아무래도 이거는 폐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기 그 김연아가 훨씬 제 생각에는 훨씬 잘했는데 억울하지만 뭐 별 수 없죠.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있고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세상 그런 거죠 뭐. 홈 어드밴티지라는 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이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끝으로 김연아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본 한인들의 반응입니다. 후련하죠. 섭섭도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경기인데 금메달을 땄으면 더 영광인데 그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천 번씩 넘어져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정상에 올랐는데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김연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마지막 무대를 이렇게 잘 끝내줘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비록 러시아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 세계인 모두가 그래도 김연아 선수가 진정한 금메달감이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